꼬리 한번 토크하겠습니다.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.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고 하도 세계가 어지럽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또 국제정치학의 1인자 되시는 박사님을 통하여 해설을 우리가 드려드릴 것 같습니다. 결국은 트럼프가요, 결국은 힘을 못 쓰고 지금 당분간 주저앉았는데, 저는 처음부터 이게 보기를, 저거는 정치가 아니고 영적 싸움으로 본 거거든요, 사실은. 네, 네, 네. 예. 그러니까 뭐, 내가 늘 강의할 때처럼, 이제 헤겔 철학 타락으로부터, 헤겔의 변정론부터 이제 이 흐려지셔야 하고, 그 다음에 앙겔스로 가서, 칼막스 가서,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, 구라파를 불태우고, 결국은 복음의 벨트인 덴마크 스웨덴 노예에 걸려서 멈춰 있다가, 그 다음에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서 이게 결국은 이 무너뜨리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, 동성애 이슬람 차로, 그래서 68혁명, 불란서 성명에서 이게 미국으로 와서 히피가 되고 섹스가 되고 해가지고, 저걸 미국을 망쳐놨는데,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안 되겠다, 다시 미국을 찾아야겠다 해서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만들었는데, 트럼프한테 돌을 던지기 전에 미국의 복음주의의 이 성도들이 너무 안일했어요. 내가 볼 때 너무 안일했고, 중국이 저렇게 나올 것을 한국을 보고 미리 알고 그것까지도 대비를 했어야 되는 건데, 나는 복음주의 성도들이 기도를 2% 적게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문제는. 예, 지금 뭐 저도 네. 이제 이 주어진 자료가 그렇죠. 이것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기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냥 뭐 그냥 음모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말할 수 있지만은 뭐 학자들은 그 자료가 이게 정확한 거를 확인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지금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 대통령이 새로 되면은 그게 축제인데. 대통령이 새로 되면 축제인데 그렇죠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축제가 아니라는 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 미국 백악관에도 유튜브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보면은 그래도 유튜브는 자기가 찾아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좋다 나쁘다가 있는데 나쁘다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날 17개 정책을 트럼프 거를 다 바꿔놨습니다.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사인을 하는데 그 사인하는 사진 밑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폐쇄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던 일반 상황하고는 다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지금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고 그 전통에 그 대통령이 선사할 때 그 한쪽 손은 들고 왼손을 성경책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부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오바마가 대통령 됐을 때 제가 이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. 그 사람이 네. 진짜 기독교도냐? 네. 저거 그 이슬람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의심 때문에 두려워서 그랬는지.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. 그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대통령 될 때 그러니까 벌써 한 180년 된 성경책인데 빨갛고 조그만 책입니다. 거기에다가 손을 놓고 오바마가 했거든요. 쇼한 거지. 쇼. 예, 쇼를 한 건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성경책이 제일 인기가 좋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도 거기다가 손을 놓고 싶어 합니다. 그렇구나.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서를 할 때 그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성경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통 속에다가 넣고 빨간색 곽 속에다가 넣고 꺼내지 못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자기 어머니가 9살 때 주신 성경책을 놓고 이걸 했습니다. 그런데 요번에는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조금 의문을 하고서 이렇게 봤습니다. 더니 이집다만한 성경책에다가 바이든은 했어요. 그리고 많은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카멜라 해리스는 저건 공산주의자인데 그 손에다 대고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설이 성경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성경책을 놓고 그 위에다가 자기 지갑을 놓고 그 위에다 했다. 이 사탄들은 성경책 직접 안 만진다 이렇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. 제가 있는 그
동영상 비디오를 다 찾아봤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. 그 아. 성경책이 큰 성경책, 오래된 성경책이 있고 이제 이 짝으로 잠그는 성경책. 그런데 그 옆에는 홀리 바이블이라고 써 있기는 써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이상한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을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미국이라는 그 기독교 문명을 그렇죠. 거슬러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거 거슬러 수 없습니다.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핑계대고 제일 탄압을 많이 하는 주가 캘리포니아주인데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그런 거 관계없다 전부 다 예배를 하겠다 하고서 네. 관계없이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. 대법원에서 그 목사님 잘못한 나도 없고 아무리 그런 경우라도 교회를 문 닫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우리 목사님 이제 태극기에다가 경례하고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이 국기를 네. 그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. 대한민국 태극기가 그렇죠.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주는 상징입니다. 그 미국의 그 미국의 국기에 대한 그 이 충성맹세에는 하나님 아래 하나인 민족 그 충성맹세에 그 말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나도 미국 국기 One Nation Under God. 네. 우리 태극기도 마찬가지죠. 우리가 기독교 국론으로 만든 나라에서 하나님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그거를 보장해 주는 저 깃발 이라는 뜻으로 그렇지. 하면은 뭐 전혀 또 민숙이 그 얘기예요. 깃발을 네. 세우라고 또 나와요. 그렇죠. 다음 그렇죠. 주에. 아,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2차, 1, 2차 세계대전이 하나의 인류 역사에 또 하나의 큰 고비 그렇죠. 상태를 넘겼잖아요. 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변곡점이 이번에 미국 선거가 아니겠느냐. 하나의 인류 역사의 변곡점이 통과하지 않느냐. 그렇죠.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. 그러면 제일 큰 선거라고 그러고 네. 지금 목사님이 그 모든 나라를 다 동물로 표시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맞아요. 미국은 뭐로 표시했었나요? 병든 양이에요. 병든 양. 네. 딱 봤어. 벌써. 아,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것도 이제 100% 확실하진 않는데 정당을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정당의 마크를 사자로 사자 라이온으로 그 한 그림을 제가 뭐 이게 요새 뭐 답답해가지고 이거저거 막 찾아보니까 별게 다 눈에 보이는데 사자로 돼 있더라고요. 그렇구나. 사자가 지상의 왕자니까. 그렇죠. 정든 양이었구나. 하여튼 네. 우리가 그 미국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네. 문제는 이제 한국이 빨리 커야 돼요. 그렇죠. 이번에 3.1절에 천만 엠만 조직되면요. 오카 테이프 들어보셨죠? 오카 테이프 안 들어봤어요? 오카 테이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. 아, 들어봤는데. 언제 내가 오카 테이프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. 오카 있잖아요. 입신한 테이프.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. 거기에 한국에 대한 미래가 벌써 딱 나. 1.1핵도 안 틀려요. 걔가 한 말은. 성령에 사로잡혀서 입신해서 입신한 말을 중계방송했으니까. 저는 한나라를 본 것을 제가 지금 깨어나서 말로 하지만 오카는 하늘나라에서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그대로 그냥 방언하듯이 한 거 아닙니까? 거기 보면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.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대한민국에 내가 보화를 숨겨놓았느니라. 이것은 기도로서만 알려지느니라. 이게 뭐 광물자원이 될 수도 있고 뭐 희토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모르지만은 또 제4차 산업에 속한 뭐 로봇들이든지 아니면 뭐 또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새로운 제4의 반도체가 될지 뭔지 모르지만은 거기 써 있잖아요.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측량하면 안 돼요.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100% 예수 나라만 되면 주님은 하늘 문을 열 것입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네.